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롭게 보이네. 네, 맞아요. 애롭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지쳐 보이네. 그리고 이혼수 있어요. 신랑하고. 네. 지금 이혼 진행 중인 거예요. 네. 이혼. 아니 지금 이렇게 이쁘게 잘 살 나이에 왜 이혼을 해? 제가 남편이 그 출장이 잦아요. 신랑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되게 좋았어요, 사이가. 신랑하고? 네. 근데 남편이 출장이 잦은 이후부터 변했어요. 잠자리도 저랑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영상이랑 잡지랑 옆에 있는 와이프 저를 두고 하는 거예요. 네? 혼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신랑 혼자서? 영상을 보고요. 영상을 보고? 네.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요? 네. 그것도 국제적으로 되게 많아요. 영상이 되게 다양해요. 헐. 자존심이 엄청 상할 정도로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싸웠어요. 당연히 싸우죠. 아니, 우리가 만나야 당신인 자기가 나갔다 오면 나랑 얼마나 잠자리 하겠다고. 아니 왜 살아있는 나를 두고 우리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냐, 왜 나를 두고 이 영상 것들이랑 이러고 있냐. 신랑은 언니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하고 했겠네, 계속. 네. 그 영상의 여자를 그리면서 했겠네. 네. 완전 변태 아니야, 이거 완전 오리지널 변태네. 그래갖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지금 이 행위 자체가 나를 버리는 행위다. 당연하지. 그래서 남편이 그래 이러더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진지하게 좀 얘기해보자. 같이 출장 갔다 왔으니 피로 좀 풀게, 우리 찜질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할 건 좀 풀자. 그래서 갔어요. 찜질방을? 갔어요. 둘이 하이하려고? 네.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니까 둘 다 술이 떡이 됐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러긴 한데 코로나이지만 그래도 그 거기가 그런 곳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괜찮긴 했었거든요, 사실. 시골 찜질방 같네. 네. 그래서 산속에? 그랬는데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옆에 남편이다 생각하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을 더듬었어요. 신랑을? 네. 잘했네. 기분 좋게. 아주 아주 쿨하게 잘했네. 너무 잘했네. 그래서 이게 막 좋아갖고 막 만졌어요. 신랑 것을? 네. 황홀했겠다. 그래서 옳았구나. 남편도 이제 왔구나. 그래서 언니한테 제가 덮쳤어요. 신랑을? 네. 굿! 잘했어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근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유 내가 오래간만에 해서 그리고 남편도 오래간만에 하니 다시 기분이 왔구나. 황홀한 기분이? 네. 아 재밌었겠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거기가 찜질방이라는 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둘이 너무 좋았어요. 신랑하고? 네. 그리고 막 한참 신나게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자꾸 따갑게 쳐다보는데 에일 재수 없어. 누가 땡기는 거예요. 찜질방 사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래갖고 아 뭐야 하면서 딱 봤더니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남편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네? 잠깐만, 신랑하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때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신랑하고 아무리 술 취해도 구별을 했을 것이고 아무리 술 취해도 찜질방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술이 떡이 됐으니까 몰랐는데요. 술 그렇게 먹었어요? 네. 그 정도로 둘이 몰랐는데 그리고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누렸거든요, 사실. 거기서? 즐겼어요. 좋았어요. 근데 좋았겠지. 지금 지나서 보니까 사이즈도 다르고. 아 진짜? 아 신랑 그때 하는 게 사이즈가 달랐다 이 소리를 하는 거지. 네. 신랑하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정도라면 그 남자 거는 이 정도? 네. 이 정도 있고 또 있어요? 네. 재밌게. 이렇게 남들 들었을 때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당시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사실. 여자는 당연히 좋고 행복하겠지. 근데 내 신랑 오고 해야지. 왜 나무 가고 하면서 좋아.
그게 너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남자를? 네. 아니, 그러면 신랑하고 하해하러 간 게 네. 하해가 아니라 이혼하러 간 거야? 그러는 셈이 된 거죠, 아무래도요. 찜질방으로 갔어? 네. 환장하겠네. 그래갖고 뭐 아니, 술을 얼마나 먹었으면, 얼마나 그 개떡, 아니, 술을 얼마나 개떡처럼 많이 먹었으면, 그냥 기분으로 엄청 그냥 마셨어요. 그냥 계속. 쌓였던 게 너무 많았나 보다. 그러었나 봐요, 제가. 아, 그래서 지금 그 맛을 언니가 못 잊었구나. 네.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이혼은 안 했는데 하는 행위가 이미 저희는 거의 뭐 갈라섰다고 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나한테 이런 이혼 서류까지 보였는데? 그쵸.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왜냐면 남편이 더 저를 더 멀리하고 다가가려고 하면 마치 더러운 여자처럼 보니까요. 저는 도는지도 안 했나? 저는 그 향이 자체, 저는 다른 여자랑 자지는 않았다는 그걸 하나로 우기겠네? 그냥 나는 그 비드를 하나 가지고 잤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비겁한 거 아닌가? 근데 본인은 그래도 다른 여자랑 안 잤다고 얘기를 해요. 너는 잤지 않았냐? 내 앞에서 보지 않았냐? 그리고 너도 지금 나랑 하는 게 힘들지 않냐? 나도 그렇다. 해주지도 않잖아,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저도 그 남자가 너무 그리워요, 사실. 그 남자께? 네. 오히려 이제 남편에 대한 이런 거는 자식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의 감정은 그 남자가 너무 생각이 나요. 그 솔직히 남자... 연락처라도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정신도 없고 생판 처음이었고 근데 그 맛은 달달했어요. 달달했어요? 네. 뭐 어떻게 그 남자 어디가 찾을 거냐고. 뭐 찜질방 가야지 뭐. 근데 있을까요? 그 망신을 당했는데. 언니가 불쌍하기도 하고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얘도 가고 안쓰럽기도 하고 미친년 같기도 하고 지금 그래. 나 내 눈에는 나도 언니가 지금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남편을 갖다가 사랑받기 위해서 찜질방인지도 모르고 술 한잔 먹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내 남편 것은 이거였고 또 그 사람 것은 이거였다는 게 그렇죠. 실했는데요. 실했어요? 토실토실? 실했다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가 그것도 안 해준 신랑이 안 해준 신랑이 그 다른 남자가 해준 걸 내 신랑이 해준지라고 그 황홀함에 빠져있다가 눈을 떠보니 내 신랑 아니었고 다른 남자였고 죽도록 맞았겠네. 네, 죽도록 맞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사실. 그 사람이? 네. 그래? 네. 내가 뭐 가서 어차피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쵸?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러면 나는 나를 누가 욕할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안 했다면 아니 이혼 안 했다면 이제 그만 여기 신랑이 또 용서를 했다면 그만 하세요 할 텐데 네. 정신 차려야 할 텐데 신랑이 언니한테 이혼하자 그랬다며. 그리고 네.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하지만 행동으로 모든 답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랑이 잘한 건 없잖아요. 그렇다 하지. 신랑이 잘한 게 없었기 때문에 언니가 내 신랑을 잡기 위함에 술 한 잔 먹고 하는 행동이 그게 내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고 자버리는 게 그게 뭐 어떡해 이거. 언니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쵸. 근데 남의 걸 맛보다 보니까 이제 내 신랑이 이제 정말 싫어졌고 또 네. 내가 그 신랑 앞에서 그걸 보였기 때문에 언니 또한 신랑한테 다가가지는 못하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치? 네. 뭐 어떡해요. 이럴 땐 나는 뭐 깨끗하게 근다고 언니가 평생 죄인처럼 살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럼 신랑은 더 언니 앞에서 더 기세 등등하게 더 그걸 보고 더 할 건데. 맞아요. 안 그래? 더 언니 묵사발 내고 자존만 더 상할 건데. 나 같으면 노. 네 형부 찾으세요. 나는 그럴 것 같아. 단 애들한테는 충실한 엄마가 됐어야 하고 싶어. 안 그래? 네. 끝! 맛있었어요, 근데? 너무 잊을 수 없다니까요. 잊을 수 없었어요? 행복했다. 네. 행복했겠다.